지난주 실종됐던 청주시 공무원이 결국 6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공무원은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보도에 이재욱 기자입니다. 청주 외곽 지역 인적이 드문 야산 공터에 SUV 차량이 덩그러이 놓여 있습니다. 이 차량 뒷좌석에서 45살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건 오늘 오후 2시쯤. A씨는 실종 신고된 상태였고 경찰은 마지막으로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가 파악된 청주시 현도면과 대청댐 일대를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파격대원이 수색 중에 발견한 거예요. 네, 야산 수색 중에 발견한 거예요. 알고 보니 A씨는 6일 전 실종된 청주시 소속 공무원이었습니다. 청소차를 운전하던 A씨는 지난 18일 아침 출근하겠다며 집을 나갔고 1시간 뒤 부인에게 먼저 가서 미안하다는 문자를 남긴 이후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습니다. A씨는 실종 6일 전 집 근처 은행에서 자신의 서류 작성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은행 일행보다 은행 직원하고 경찰은 차량 조수석에서 타다 남은 번개탄이 발견된 점과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